흉년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하겠죠. 이 얘기를 예전에 어느 지역에 역사 특강을 할 때 얘기를 했더니 이 김씨 성을 가진 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예전에는 이 흉노가 뭐 오랑캐로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게 아니더라. 내가 조상을 몰라봤구나 이렇게 하면서 통탄을 하는 그런 뭐 일도 있었는데요. 이 흉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기 흉노열전을 보면은 흉노의 선조는 이 하왕조 하후의 먼 후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변경에서 가축대를 따라 이동하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 세근에도 마찬가지로 뭐 하의 거랑 그리고 그 아들 순유가 뭐 해가지고 북측 산으로 도망가서 항하에 숨어들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군 세기를 보면은 이 흉노의 시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6년 임금께서 여량 욕살 삭정을 약수 지방에 유배시켰다. 약수는 지금 이제 감숙성 지역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서를 해서 그 땅에 봉했는데 그가 바로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김씨들은 그럼 왜 김씨성을 쓰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대당 고김씨 부인 묘명을 보면요. 이 태상 천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종족을 열어 드러내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소금천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씨, 김씨성을 쓰게 된 건 흉노의 자연왕 휘도왕의 이 제천금인, 제천금인하는 금자를 쓴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사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최치원의 그 지증대사 비문을 보면은 옛날 동방의 삼국이 대치하던 말기에 백제에도 소도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한무제가 감천의 궁전에서 금인을 제사하던 것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한무제가요. 이 흉노의 휴도왕을 쉽게 얘기하면 정복을 하고 이 감천궁이라고 하는 그거를 본따가지고 만든 게 바로 감천궁입니다. 그래서 흉노의 제도를 본따서 이 금인을 세워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감천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사실은 백제에도 있었고 소도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노의 제천금인 소도의 의식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백제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로요. 나무를 조각해서 이렇게 상을 세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신묘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야죠. 김해의 대성동 동국이나 부여의 동국이나 오르도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르도스 지역의 동국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도 사실은 북방민족이었고 우리 가야인들도 사실은 이 북방에서 내려온 이 부역의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치하 선생은 조선삼국사에서 흉노도 조선과 같이 5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구리로 천재의 모습의 사람을 만들어서 휴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사실은 휴도가 소도다, 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군 조선의 소도 문화 그리고 제천 금인 문화가 이 흉노로 흘러가서 이 휴도왕의 그런 문화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후한서 동의열전을 보면요. 이 마한 사람들, 남사만의 하나인 마한 사람들은 소도를 만들었고 큰 나무를 세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도 문화가 단군 조선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단군 조선의 삼한 광경제에서 마한 진한 번안이 있었는데 이 한들은 바로 이 삼신을 모시는 제사장, 정치인, 통치자를 뜻하는데요. 이 한들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의 한이 있었기 때문에 삼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단군 조선과 흉노와의 관계를 또 하나 보면요.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우리는 단군이라고 하죠. 근데 흉노에서는 지금 한자를 보면은 선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우가 아니고 실제로는 단간이다, 단칸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칸은 우리의 단군과 굉장히 비슷하고 또 퉁구서어로는 탱그리라고도 합니다. 이 탱그리도 마찬가지로 단군과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 것처럼 퉁구스도 굿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간,
칸이 서로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들은 사실은 단군 조선에서 이 삼한을 이 나누고 삼조선을 나눈 것처럼 흉조도 마찬가지로 이 천자라고 하는 지금 선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군이라고 보고요. 이 우연왕과 좌연왕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흉노의 통치 제도도 단군 조선의 삼한 광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백제도 마찬가지로요. 이 백제의 대왕이 있고요. 좌연왕과 우연왕을 뒀습니다. 그 내용이 송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흉노의 제천금인 문화, 이 휴도왕이라는 것은 우리 단군 조선의 소도에서 천군을 모신 그런 문화가 흘러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흉노도 나중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천자 문화를 그대로 자기들이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 황제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은 천지가 생겨난 곳, 일월이 비추는 곳에 흉노 대선우 단간이 이 황제에게 안부를 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게, 오해 오랑캐다, 뭐 이렇게 야만인이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중국의 중화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만리장성 밖에 그런 이민족들을 뭐 서양인이 북쪽인이 동인 해가지고 오랑캐가 사는 야만의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